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에 관심이 많은 신경과 의사인데, 이 어지럼증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문제로 인해서 어지럼증을 겪으시고, 그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으시죠.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진통제 먹고 버티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지럼증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경험이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아주 많은 질환들이 그 원인으로 이제 밝혀져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메니에르 병입니다. 메니에르병이라고 어지럼증 경험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어지럼증 전공한 의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는 아마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꼈을 것이다. 잘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밤하늘과 별빛이 회전을 하고 있죠. 저게 이제 아마도 오른쪽에 메니에르병이 있으면은 오른쪽 귀가 굉장히 불편을 하고 이명이 오고 어지럼증 발작이 반복됐을 것이다. 그런 이제 몇몇 증거들이 고흐가 동생한테 보냈던 편지에서도 발견이 되죠. 그렇게 이 어지럼증, 특히 이제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굉장히 강도가 세게 나타나는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고흐가 귀를 잘라버릴 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니에르병 환자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일단 첫째로는 아주 강도가 센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현운증이라고 하는데, 이 어지럼증이 보통 짧으면 한 30분, 길면 한 서너 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양쪽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한쪽이 안 들리게 되죠. 그리고 귀가 물이 들어간 것처럼 먹먹하고 심한 구토와 함께 귀에서 이제 뭔가 붕붕거리는 그런 이명을 들리게 되죠. 우리 귀에 밖에서 보이는 게 겉귀고, 고막 안쪽에 들어있는 공기로 차있는 게 중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속귀가 있습니다. 뇌이라고 하죠. 속귀의 모형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왠지 달팽이처럼 생기고 어지러운 표시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달팽이관 어지럼증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달팽이관은 청력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위는 문제가 생겨도 어지럼증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건 그 옆에 있는 구조물인데,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세방고리관과 그 중간을 이어주는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물이 차 있는 고무 풍선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안에는 뇌척수액과 똑같은 성상의 이제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 일정한 양이 만들어지고 일정한 양이 빠져나가서 항상 일정한 양의 압력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뇌의 이 속기의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메니에르병은 바로 이 뇌 림프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풍선 안에 물이 빵빵해지는 것처럼 이 뇌 림프액의 양이 갑자기 많아져요. 왜 많아지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빠져나가는 걸 제대로 못 빠져나가거나 하게 되면은 이 뇌림프 안에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이제 갑작스런 마비를 일으키면 그때 막 빙빙 돌면서 토하고 귀가 안 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가, 그게 이제 몇 시간 이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병을 메니에르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의 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이걸로 인한 공포심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고 이거를 과연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의구심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이제 메니에르 병은 뭐 물론 치료가 아주 간단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서 10명에 9명은 수술 없이도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식이요법 중에서도 저염식이 있겠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드시라는 얘긴데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인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이제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메니에르 환자들은 이 속기 안에 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시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염분 농도가 높은 음식을 먹고 이 안에 물이 차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 어지럼증 발작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엄격하게 잘 지키시는 게 메니에르 치료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줄여야 하느냐? 1.8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금으로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에 이제 한 5~6배를 먹죠. 굉장히 이제 짜게 드시는 편인데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염식을 할 것인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은 일단은 내가 짜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염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금을 넣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식품에 들어있는 염분이 있죠. 그래서 저염식을 하시려면은 음식의 조리 단계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양념갈비를 먹는 게 아니라 갈비찜을 먹는 게 아니라 생갈비, 생고기로 구워 드시든지 그리고 야채를 드실 때도 뭐 참기름 소금에 묻히지 말고 그냥 생야채를 드시든지 이렇게 조리 단계를 가능하면 줄일수록 염분의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음식이 이제 국물 음식들이 많은데 국물 음식 안에는 대단히 많은 양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더라도 좀 안 드시는 편이 낫고 뭐 젓갈, 김치, 쌈장 이런 거 없이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좀 드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면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하세요. 너무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면 한 가지는 어지러운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괴로운 어지러움증 그리고 반복될 때는 청력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지러움증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거는 쓰기가 어렵지만 음식의 풍미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고춧가루나 후춧가루 같은 향신료는 좀 쓰셔도 염분 농도를 많이 높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충분한 수분을 먹으면 항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서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충분한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공포 이게 뭔가 이제 내 뇌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심에서 이제 벗어나시려면 병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이요법을 잘 조절을 해도 어지럼증 발작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림프에게 압이 차는 것을 약물로 적절하게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전체 메니에르 환자의 한 10% 정도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난치성 메니에르 환자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주 심한 어지럼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메니에르 병이 얘기는 들으셨지만 이 메니에르 병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가끔 이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어지러운데 그러면 난 메니에르인가? 이게 아니라 메니에르 병에서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동시에 생겼다, 동시에 완전하게 가라앉았다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과 어지럼증이 있다 그래서 메니에르 병으로 잘못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료가 결코 쉬운 병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잘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염식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지럼증이나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의문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